안녕하세요. 댄스 조화 강사 김린재입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트와이스의 What if Love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뒤로 돌아서 시작을 하는데요. 돌아서 4카운트 기다립니다. 하나, 둘, 셋, 넷 기다린 후에 5, 6, 7에 왼발을 뒤로 5, 6, 7 A박자에 트와이스라고 외쳐요. 거기에 맞춰서 뒤로 돌아서 트와이스에 맞춰서 손목이 위로 가게 양쪽 다 옆으로 자세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로 다 박자에 맞춰서 손을 돌려서 손목 아래로 업, 아래로 업 네 번 하면서 점점 올라가고요. 그대로 이 상태에서 손목을 돌려요. 한번 탁탁 맞춰서 돌리고 그대로 자리 잡으신 다음에 What is love? 라고 외쳐요. 또 거기에 맞춰서 오른손 왼손 하시고요. 몸을 한 살짝 흔들어 주신 후에 제자리 잡으시면은 이제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자, 노래 시작되는데요. 그대로 원, 투, 쓰리 두 걸음 걷고요. 앞으로 손 갔다가 오른손 위로 그냥 편하게 턱 깨는 듯한 느낌으로 잡아주시고 고개 한번 툭 쳐주세요. 그 다음에 책을 펼 거예요. 펴서 손 만지고 오른손이 위로 그리고 돌려서 왼손이 위로 할 건데 이때 골반이 왼쪽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 상태로 느낀다는 느낌의 가사가 나올 때 오른손이 머리로 왼손은 입 그 다음에 몸을 감싸 안을 건데요. 이때 발 뒤꿈치가 밖으로 느껴에 맞춰서 그 다음에 대기한 후에 음이라는 가사가 나와요. 그때 맞춰서 몸을 한번 베베 꼬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워라는 부분에 노래가 나오는데 그때 머리를 배워서 머리를 한번 쓸어주시는 거예요. 쓸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 왼손 한번 쓸어주신 후에 오, 왼, 오 딱 세 번 하시고 다시 손, 허리 자리 잡으시면 이제 정연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정연 파트에서는 어깨가 하나, 둘, 셋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네 번 하신 후에요. 오른쪽 어깨를 앞으로 두 번 쳐줄 거예요. 두 번 치고 그대로 나가 있는 왼발을 들어오면서 한번 점프 뛰어주세요. 자, 그 상태로 오른손, 왼손, 오른손 돌아갈 건데 뒤로 넘기면서 발은 손이랑 반대로 오른손일 때 왼발 그대로 오른발 왼발 네, 그 상태로 와서 살짝 내려왔다가 손목을 붙여서 오른쪽 얼굴 옆에 놔주실 거예요. 딴, 딴 하신 후에 박수를 빠르게 치면서 얼굴을 쭉 돌려요. 얼굴 옆으로 한 바퀴 쭉 돌리고 그대로 손 내리면서 고개 돌리고 왼손을 위로 업 그럼 또 이제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럼 또 괜히 몸을 한번 허리춤을 잡고 베베 꼬아주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살짝 가서 자, 왼손을 턱 깨듯이 한 번 근데 손 머리의 느낌인데 이게 턱에 가 있는 거예요. 착 그대로 반대로 하면서 이제 손이 바뀌어요. 착 이때는 손머리 그대로 오른발 앞으로 가면서 양손으로 착 하고 다시 자리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다음 파트로 넘어왔는데요. 자, 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번에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하고 살짝 짧게 끊어져요. 그때 오른발 앞으로 오른손으로 오른발을 살짝 쓸어주면서 몸을 다운 쿵 하신 후에요. 허리춤에 손 다시 아까 정연 파트 했던 거랑 똑같아요. 어깨를 셋, 네 번 갔죠? 이제 돌아올 거예요. 이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이제 다리도 같이 들어올 거예요. 그대로 소리가 따다닥 타다닥 하는 그 소리가 작게 들려요. 잘 들어보시면 거기에 맞춰서 어깨를 오 왼 오 하면서 몸이 앞으로 갔다가 그대로 오 왼 오 하면서 뒤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리 여유롭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원 박자 기다리고 투에 오른손을 올릴 거예요. 오른손 위로 그대로 왼쪽 어깨 당기고 골반 쪽에 얹어줄 거예요. 이때 근데 올렸다가 왼쪽에 갈 때 목이 살짝 오른쪽 왼쪽 손이랑 반대로 갔다가 골반 그리고 왼손 가만히 있던 거 이제 다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손 허리춤 하면서 딱 벌려줄 건데요. 이때 약간 오른쪽을 봐주세요. 오른쪽을 살짝 봤다가 노래 나오는 부분 듣고 그대로 자리 잡을 건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팔짱을 이렇게 한번 쭉 껴주고 5, 6, 7, 8 자세를 잡으면 됩니다. 언젠가 내게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그게 언제쯤일까 어떤 사람일까 I wanna know 손처럼 달콤하다. 네! 드디어 대망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자 그대로 손은 얼굴을 가렸다가 짠 하고 양옆으로 벌려주시면 돼요. 이때 다리는 벌려서 시작합니다. 가렸다가 짠 그대로 발이랑 같이 손이 와요. 얼굴 한번 쓸었다가 엄지손가락이 나오게 입가로 사탕처럼 달콤하다는데 라는 가사예요. 그래서 달콤하다 사탕처럼 달콤하다 는데에 맞춰서 오른발 들고 오른손으로 치고 그대로 왼손 내리면서 손이 이렇게 쭉 갈 거예요. 그때 바운스처럼 살짝 타주시면 돼요. 자, 그 상태로 똑같이 하늘을 걷는 기분이라는데 라는 가사가 나와요. 그래서 오른손이 위로 반대로 왼손이 위로 하면서 점점 하나 둘 셋 넷 올라갈 거예요. 네 번 올라가신 후에 정면을 보고 손이 손등이 앞으로 가게 머리 한번 쳐주시고요. 는 대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는데 똑같이 약간 리듬을 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부터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을 할 건데요. 골반도 같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하신 후에 What is love 하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서 손가락으로 물음표를 그려줄 거예요. 그때 오른발 살짝 옆으로 찍어서 몸 옆으로 틀어서 물음표 What is love에 점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굽혀서 점을 찍어요. 그렇죠. What is love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손가락을 이제 두 개를 놔서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그리고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을 할 건데 이때 다리는 오른손이랑 같이 한번 살짝 갔다가 돌아오세요. 셋 넷 그리고 똑같이 왼쪽으로 갔다가 돌아올 겁니다. 자 그러면 하이라이트 부분이 한 번 더 나와요. 자 여기서는 손을 아래로 할 때 몸을 내려줬다가 쭉 발이랑 같이 열어줄 거예요. 왼쪽으로 먼저 열어주고 그 다음에 손은 얼굴 쓸고 모아서 박수 세 번인데요. 다리가 원, 투, 골반 왼쪽으로 가 있죠. 그대로 오른쪽, 왼쪽, 몸이 가서 하나, 둘, 셋. 이게 그냥 다음보다는 살짝 뒤로 골반도 같이 가주시면 더 이쁘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정면 보고 돌리는데 이번엔 오른쪽으로 똑같이 거울 모드로 하시면 돼요. 그대로 오른쪽으로 가서 하나, 둘, 셋. 똑같이 아까 했던 거예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돌려서 물음표 What is love? 그대로 손바닥이 위로 가게 해서 하나, 둘, 자, 오른손에서는 크게 상관없이 하나, 둘, 셋, 넷. 다리는 편하게 모으고 약간 뒤로 가는 느낌으로 가신 후에 자리 잡고 한번 뛰고 자리 잡아서 자리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